자, 계속 이어서 매출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입니다.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성무역의 로컬 LC에 의하여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물건을 팔고 12번 영세로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0%이므로 공급가액 넣으면 부가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형에 영세하면 중간에 영세율 구분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거해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팔았으므로 분기에는 2번 외상을 하시면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처리됩니다. 부가세는 없으므로 과세하고 달리 부가세 예수금이 뜨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입니다. 선택한 영세율 구분, 얘는요,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세 첨부 서류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클릭해서. 예, 보시면 이렇게 반영됐죠? 예. 자,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2월 2일 수출업체인 명성물산 주식회사에 구매 확인서를 받고 제품 2천만 원 영세율 납품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대금 중에 200만 원이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3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혼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번호가 3번이었으니까 직접 3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2월 3일. 해외 수출업체인 강동 상사의 제품 7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미리 수령한 계약금, 선수금이죠. 100만원 제한 나머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 외상 매출금이죠. 9분에 3번 넣으시고 혼합하시고요. 차변에 선수금 차변에 외상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거래를 입력하겠습니다. 2월 11일, 매입한 원재료 중 원가 60만원, 판매가 88만원을 매출처인 주식회사 동해에 접대용으로 제공했다. 단, 매입 원재료는 적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료라면 이걸 과세로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접대했죠? 자, 그래서 이거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죠. 공급으로 간주함으로요,
저와의 공급편에 보면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저와 공급의 특례에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상 증여의 그 간주 공급의 공급가액은 시가입니다. 간주 공급은 그 과세 표준이 다 시가로 되어 있는데 단 하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만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죠. 시가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시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가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고요. 지문에 보니까 88만원 판매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88만원 판매가는 전체 금액 부가세를 포함해서 써준 겁니다. 따라서 금액을 쓰실 때 80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가 이제 문제인데요. 해당되는 재료는 실제 판매한 게 아니라 접대용으로 제공했으므로 이게 타계정 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타계정 대체 시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해야 되죠. 원가 60만 원짜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따라서 이 문제 입력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주 공급은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빼고는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무증빙이거든요. 그게 무증빙일 때는 14번으로 넣습니다. 자, 판매가가 88만 원 부가세 포함된 88만 원이니까 시가로 처리해야 되니까 80만 원 넣으시면 되고 이 88만 원이 제시된 이유는 말하면 이게 지금 건별이잖아요. 건별 카과 형과 이 과세 영수증인데요. 건별 카과 형과가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하도록 환경 등록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88만 원을 넣으시면 80만 원에 8만 원으로 이렇게 부가세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거래처 넣으시고 분기의 소원합인데요. 하단에 회계처리 잘 보세요. 자, 제품 판게 아니죠? 기본값으로 제품 매출이 나왔는데 원재료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타계정 대체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재료 60만원짜리를 접대용으로 준 것인데 부가세는 시가로 내라고 그랬으니까 80으로 처리한 겁니다. 공제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상단에 시가를 쓰면 80인데 이게 88만 원이면 80이 나오죠. 이게 80이 그대로 밑에 찍히니까 고치고 차변에 매출처에 접대했다고 그랬으니까 접대비, 판관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68만 원이 되고요. 문제는 원재료란에 조교에 가서 8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월 10일. 비사업자인 김영호 씨에게 당사의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간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 아님 발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 간이 영수증 아시죠? 그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 발행해줬다라는 말입니다. 예. 간이 영수증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입력할 때는 14번 건별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발행 안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나머지 영수증을 발행하면 14번 건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일반 영수증이라고 그런 건데요. 예, 그런 경우 건별로. 15번에 간이 쓰시면 안 돼요. 이 간이는 개인,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인이고 일반 과세 사업자이므로 15번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번 건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4번 건별을 다시 한번 말하면 무증빙,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 즉 간이 영수증 같은 거,
다음에 간주 공급.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시는 거고요. 분기에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칠 건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월입니다. 3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마틴의 제품을 만 달러 직접 수출 신고 3월 1일, 선적일 3월 11일 하고 수출 대금은 3월 30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겁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이렇게 외국 회사하고 직접 수출할 때 수출의 경우 외화 거래가 발생되면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물건을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공급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신고가 돼야 돼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그 환율이 여러 개 나오는데 3월 11일자 환율 1200원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수출을 했고요. 직접 수출할 땐 16번 수출로 입력합니다. 과세 표준, 즉 공급 가액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공급 시기 이후에 받기로 하면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한다고 그랬으므로 1200원 곱하기 만 달러에서 1200만 원 넣고요. 부가세 없습니다. 수출이므로 영세거든요. 자, 마틴을 넣고 영세율 구분해서 1번을 선택합니다. 1번. 자, 영세율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게 부가세 첨부서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기에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이죠. 자동으로 분기됐고요. 부가세는 0%이므로 회계 처리는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 쓰는 거죠. 3월 12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미국 마틴으로부터 3월 12일에 미화 만 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신고 필증상 신고일은 2016년 3월 4일이며 비열에 의하여 확인된 선적일은 2016년 3월 12일이다. 통 거래에 대한 대금은 2016년 4월 15일에 애국한은행에서 온화로 환전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보고 정상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대금 환전과 관련한 거래는 생략한다. 선적은 3월 12일 날 하고 대금도 3월 12일 날 받았으므로 공급하고 나서 그 뒤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를 입력하실 때 3월 12일자 환율 1100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전하고 안 하고하고 상관없이요. 공급을 하고 나서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을 때는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2일자 환율로 매출에 수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100원 곱하기 만 달러 1100만 원. 영세율 구분 1번이죠. 알고 있으면 그냥 번호를 치세요. 자, 그다음에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전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4,50불짜로 환전하면서 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예.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이리빙의 제품을 수출 선적하였다. 수출 대금은 이미 2월 15일에 1번 외화로 송금받아 즉시 온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 자, 이번 문제는 앞에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 수출과 관련해서,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 그래서 공급 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애국가 거래에서 그런 경우 환전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전을 다른 말로 환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환전한 경우라면 환전한 금액으로 환율을 따지잖아요. 그 환전 시에 그 환율을 말하는 거죠. 환전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부가세 신고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환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뒤에 물건을 공급을 했다면, 환전하지 않고 그 뒤에 물건을 공급한 경우라면, 물건 대금은 받았는데 환전을 안 했어요. 그런다면 무조건, 예, 선적 시, 즉 공급 시에, 이때는 환율을 따집니다. 기준, 재정환율. 이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2월 15일자 환율로 처리할 겁니다. 근데 환율이 1번 외화다 보니까 100엔당 되어 있는데요. 공급가액을 쓰실 때, 부가세 공급가액을 쓰실 때는 1엔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엔당으로 바꾸면 동그라미 두개 빼면 되니까 자, 10이 나오죠? 따라서 10 곱하기 1000만엔. 이렇게 해서 1억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3호 13일자 문제도 좀 체크 표시하시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세일 구분 1번이고요. 자, 분괘는 혼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을 썼으므로 차변부터 보겠습니다. 선수금 처리되죠? 물건을 줬으니까 선수금 없애야 되고. 선수금 쪽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물건을 주기 전에 도움받은 선수금이죠? 도움받은 선수금은 1억으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선수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매출은 좀 중요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애국회사하고 거래할 때, 즉 외화 관련된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 발생 시에 환율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선수금은 돈을 받았을 때그 금액이죠? 부가세 신고는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으면 그 수출과 관련해서 환전을 했다면 환전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환전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요.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은 회계 기준에 따르면 매출했을 때 환율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물건을 준 거는
3월 13일자로 줬으니까 1,150원 이 환율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100엔당 그랬으니까 이 거래는 11.5엔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11.5엔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11.5 곱하기 1,000만엔. 따라서 금액을 고쳐야 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됐을 때 처리가 돼야 되므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계약금은 계약금 받은 날에 환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선수금. 근데 이 계약금 받은 날에 이 선수금이 또 부가세 신고할 때 수출은 환전이 됐기 때문에 물건 주기 전에 환전했으니까 공급가하고 이체가 되는 거고요. 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대변에 돈은 다 받은 거고, 근데 물건은 줬고, 그런데 지금 둘의 차익이 발생되고 거래는 끝났죠? 외화거래가 끝나면 그 환율의 차익만큼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하는 건데, 지금 외환차손이 되는 거죠. 외환차손. 자, 부족한 거는 1,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을 처리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요. 수출과 관련해서 공급 시기 이전에 돈을 받아서 환전했다면 그 환전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써서 신고합니다. 그때 돈을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하겠죠. 선수금은 돈 받았을 때 환율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환전을 하지 않고 그 뒤에 물건을 줬다 그러면 선적 시 공급했을 때 기준 환율로 공급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공급 시기에 기준 재정 환율로 해야 됩니다. 선수금은 받았을 때그 환율로 처리되고요. 환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예.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해서 말하면, 이렇게 환전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을 환전 시 환율로 공급가액에 쓰게 되고, 하단에 제품 매출 처리하실 때는 물건을 준 날이죠. 예. 물건을 공급한 날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되니까 돈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신고할 때는 이게 미리 받은 거 환전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환전한 날에 금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물건을 이제 팔았다면 물건 팔때 환율로 회계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물건을 판 날, 예, 공급한 날의 환율로 매출액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 둘의 차익이 발생되면 환차익을 처리해야 되니까 거래가 끝났을 때 외환차익, 외환차손 처리됩니다. 외환차손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3월 14일 당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중국의 장백상사에 수출하고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 받기로 하였다. 예, 매각대금은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매각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자, 수출했다고 하니까 수출이고. 자, 기계장치가 됩니다. 자, 금액을 써야 되는데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기계를 수출한 날, 즉, 공급한 날에 환율로 처리가 돼야 되죠? 적용 환율이 써져 있어요. 6만 위안, 1위안당 180원. 그러면 6만 위안 곱하기 180원 해야 되겠네요. 예. 그 하십시오. 그러면 1,080만 원. 장백상사 들어가고 영세율은 직수출이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혼합이 되겠죠? 자, 이게 기계장치입니다. 제품 판게 아니고 기계장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합니다. 2,000만 원.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200.
기계의 장부 금액은 그래서 얼마다? 800만 원. 기계의 장부 금액은 800만 원. 800만 원짜리를 1080에 판 거죠.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므로 미수금인데, 미수금은 1080만 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2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예. 3월 21일. B사업자인 김용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4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거 전부 카드로 결제해 준 겁니다. 제품, 뭐, 이렇게 상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전부 다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해주면 카과로 입력합니다. 자,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고요. 카과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0만 원에 4만 원으로 이렇게 분리되고요. 김용호 씨 넣고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면 카드사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신한카드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에서는요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상 하시면 가장 빠른 분계가 되고 수정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선택한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걸 4번에 카드 이렇게 하셔도 돼요. 4번에 카드로 하면 기본값이 미수금에 찍히니까 여기에 가서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편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분계만 맞으면 정답입니다. 분계만 맞으면. 다음 2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 회사를 이전하면서 직원 식사를 위해 구입하였던 쌀 10kg짜리를 쌀 판매점인 주식회사 쌀쌀 유통에 50만 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거 카드전표 발행한 거는 면세로 발행이 돼야 됩니다. 쌀이 면세이므로. 쌀의 구입원가는 50만 원이며 구입 당시 저장품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그랬네요. 예, 저장품으로. 예. 그럼 저장품을 빼버리면 되겠는데요. 예.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라고 되네요. 대금 회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 쌀 판매는 당사 사업과 관련된 부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이 질문을 넣어놨겠죠. 예. 면세 우선의 원칙, 그것 때문에 그거 써준 겁니다. 면세 우선 원칙 때문에. 예. 만약에 부수자에 해당된다면. 부수자에 해당된다면 그 면세 우선의 원칙 뭐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써준 거예요. 그 이론편에 보면 그 설명한 거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를 좀 붙인 거예요. 이의제기가 생길 수 있어서. 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면 가겠습니다. 카면 카드 면세 18번이죠. 카드로 결제 받았으니까 돈은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수금 4번 하면 미수금 나와요. 카드. 그래서 4번의 카드는 유형이 카자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이 미수금 매출에서는 매입에서는 미지급금일 때 선택하면 가장 빠른 분계가 가능합니다. 분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단에 저장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맨 밑에 그 부수자와 관련된 부분 이론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만 말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냐면 그 부분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경우 이렇게 돼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된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우발적, 뭐 일시적이면 면세에 따라서 처리하고요. 면세 우선 이런 게 있고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라면 주된 거래에 따라가는 거니까 주된 사업이 과세 관계되는 사업이면 그 같이 따라가는 것도 과세로 처리하고 면세라면 같이 따라가는 것도 면세로 처리한다. 자,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지문을 써주는 거예요. 부수저와의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 따졌을 때 이게 지금 과세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나올까 봐서 이런 지문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거래가 여기에 지금 따른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게 아니고 즉이 부분을 주로 이제 말하겠죠. 여기에 따른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쌀 사온 거 다시 팔았다 뭐 이런 거예요. 별개로 봐서 처리하거나 면세 우선에 따라서 좀 처리해 달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은요, 예. 세부사항 좀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좀 청취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3월 23일 매일매일 추전표는 그래서 그냥 거기 나온 지문대로 푸시면 돼요. 쭉. 예. 소비자 김용호에게 제품 100개를 55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현금영수증 과세니까 현과입니다. 22번이죠. 자, 수량은 나왔는데 단가는 나온 게 아니므로 수량 단가가 동시에 나올 때만 입력하세요. 그냥 곧바로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영수증이죠? 건별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분괘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개인 소비자 김용호에게 제품을 88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권 한번 밑줄 그으면 되겠네. 자, 물건을 주고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선수금으로 처리하거든요. 따라서 그 선수금 없애시면 되겠어요. 자, 현과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88만 원 넣는 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김용호 씨 똑같고 분괘만 후원합으로 바꿔서 제품 판거 놔두고 차변에 상품권 회수했으니까 상품권 계정가목 없애야 되므로 선수금을 없애고 상품권 100만 원짜리 받았죠? 물건은 88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따라서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월 25일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운송용 트럭. 이거 감가상각하던 자산이죠? 예. 강동상사에 5,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전액은 자기압수표를 수령하고, 이거 현금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과가 되겠네요, 현과. 회계처리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먼저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을 쓰시고, 그럼 5,500만 원 됩니다. 분괘는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하단에 트럭의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이게 유형 자산이니까 취득 원가를 써줘야 돼요.
따라서 취득가액 8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가 2천이니까 6천만 원짜리잖아요.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에 팔았으므로 1천만 원의 손실이 나와야 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2천만 원, 이게 8천에서 2천 빼면 6천이잖아요. 이게 받은 건 5천 받았으니까 부가세는 회사 게 아니므로 1천만 원 손해봤다 이거죠. 자기합수표 현금 5,500.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